개발사업 1차장이 조금 전인 밤에도 시반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퇴근하던 성남 도계공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경찰은 오늘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.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이 리모델링 조합 등을 맡을 당시 아파트 시공사의 영업부장이었는데요.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단계부터 실무를 담당했습니다.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. 당시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은 전체 27개 가운데 2개 평가 항목에서 화천대유 측 성남에틀 컨소시엄의 경쟁업체 2곳에 모두 0점을 부여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김 처장은 지난 10월 경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좀 까먹을 가야 할 겁니다. 뭐, 동국당이 어쩌다고요? 이비케가 어쩌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